이불 밖은 위험해. 2030 여성들이 집순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. 자, 3위로 넘어가 볼까요? 3위. 어? 네모. 상상의 나를 받아주는 곳은 오직 직분. 케렐러, 케렐시아? 케렐시아. 얘 벌써 까먹은 거야, 너? 뭐야? 케렐시아. 상상의 나를 받아주는 곳은 오직 직분. 다 필요 없어. 빈털 처리. 리얼 기억 이용유? 로그아웃! 월급 로그아웃! 당장 이대로 받아주는 곳은 오직 10분! 진짜! 지금 3위죠. 이 얘기를 많이 써요. 월급 로그아웃. 월급이 맞아, 나갔다, 나갔습니다. 예. 그래, 그런 얘기 하잖아. 우리 아빠가 하는 얘기가 늘 있지. 손은 움직이면 똥을 싸고 사람은 움직이면 돈을 쓴다. 아, 맞네. 맞아. 나가면 다 돈이야. 움직이면 맞아, 돈이야.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예전에 저 대학교 때 그 자취를 했었는데 방학 때.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이제 그때 뭐 알바도 안 할 때여가지고 일주일을 둘이 있었을 적이 있었거든요. 집안에? 아니, 집안에. 근데 사이를 뭐 했냐면은 한 2시에 일어나가지고 앉아있어. 맞아. 아, 그거 너무 좋아. 앉아있다가 한 끼 먹어. 한 끼를 먹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없어서. 둘이 이제 돈 걷어가지고 한 소주 두 병을 사. 마셔. 마셔가지고 또 이따가 또 다음날 한 2시에 일어나. 또 앉아있어. 돈이 없으니까. 할 수 있는 건 뭐 소주 두 병 사는 거, 오락실 한번 가는 거, 그게 땡이야. 혹시 뭐 있습니까? 뭐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었던 경험? 나만 있었던 걸로. 예. 자, 아, 이런 적도 처음이다, 야. 예. 네, 자괴감이 드네요. 아니, 너처럼 찌질할 수 없으니까 다들 얘기를 안 하는 거야. 예, 예, 미안합니다. 너무 좀 셌네요. 예. 소주 두 병에 팍 갔어.